여러분들 방금 제가 엄청난 것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. 진짜 이거 제가 뭐 오버하려거나 아니면 뭐 어그로 끌어서 조회수를 빨아먹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개발자분도 예상치 못했을 게 아닐까 싶어요. 자 오늘 주인공 누구냐? 바로 이거 찌릿찌릿 하자라. 여기 근처로 가면 이제 그냥 4 데미지를 주는 약간 약한 정도의 트랩인데, 자 문제는 이 트랩의 데미지가 4 데미지라 가지고 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뭐요? 고정 피해라는 점이죠. 자 고정 피해가 뭐냐? 말 그대로 방어력. 여기에는 뭐 가죽 갑옷 아니면은 뭐 철갑옷 이런 것들의 방어력을 그냥 싹 무시하고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피해예요. 이거는 다 알아요. 고정 피해라는 거 이미 전부 다 알아.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고정 피해를 증폭시킬 수 있다면은,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들어간 데미지가 4 데미지가 아니라 훨씬 더 높아진다면은 이 트랩도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. 제가 원래 이제 이 트랩이 쓰레기라고 말했던 이유는 이 트랩의 사거리가 너무 작아요. 그래가지고 그냥 사거리가 안 나는 데에서 이렇게 뿌릴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렇다면 로블록스 배드월드에서 이 데미지를 증폭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? 딱 한 가지 있습니다. 바로 파이로 키트의 전용 무기, 요 화방이죠. 자 이 키트의 능력이 무엇이냐? 그냥 이렇게 불 쏴요. 쏘지 마세요. 나는 연구팀 직원입니다. 자 그런데 이 불의 데미지가 너무 약합니다. 대신에 특수한 능력이 하나 있죠. 자 바로 머리 위에 이렇게 불표시. 이렇게 불표시가 떠 있는 동안에 딱 한 대를 맞으면은 그 한 대의 피해량이 증폭이 됩니다.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고정 피해를 주는 트랩과 데미지를 증폭시켜주는 화염방석이 요 두 개에 맞는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자 직접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먼저 화방을 묻히고, 자 이거 제 부계정이거든요. 자 이동을 시켜볼게요. 난 여기서 빠져나... 네 무려 34 데미지가 들어옵니다.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, 이 34 데미지가 고정 피해냐 아니면 일반 피해냐. 자 갑옷 구매 완료했고요. 이게 진짜 고정 피해가 맞다면은 이론상 에메랄드 갑바에도 34 데미지 들어가는 거라 상당히 이거 버그입니다 거의. 제발. 자 1점을 주었죠. 자 갑옷은 제대로 됐어요. 자 그렇다면 과연 데미지는? 끝배기! 네 그렇습니다. 무려 34 데미지가 고정 피해로 들어가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거 제가 봤을 때는요 버그예요 이거. 이거 내가 봤을 때 개발자분 이거 뭐합니까? 안 고쳐요? 어이 태양 뭐하는 거야? 이건 나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냥 34 데미지가 고정 피해로, 그럼 이론상 에메랄드 갑바도 34 데미지 들어가는 거잖아. 자 그래서 오늘의 진짜 콘텐츠, 아무도 안 쓸 것 같은 이 터렛과 화염방사기의 데미지 증폭, 요걸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한번 버그 같은 딜량 메타, 고정 데미지 메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 여러분들, 이거 문제가 생겼다. 지금 엘더트리가 무료라가지고, 아니 얘네는 그냥 깡 체력이 높잖아. 아 그 와중에 지금 보시면요 블루팀은 아예 없어요. 이거는 뭐 아예 한 팀을 빼고 시작하는데? 자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거, 무조건 다이아로 길을 이어줍니다. 저희 이제 포탑을 엄청나게 설치해야 돼요. 포탑 비용이 엄청나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다이아를 우선적으로 얻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엘더트리야, 올 생각하지마. 안돼 내꺼야, 오지마. 다이아 내놔. 이거 죽게 빨랑해. 이제 제 겁니다. 아 오케이 나이스. 이 친구 좀 마음이 통하는 친구구만. 자 철 어느정도 모아준 다음에 그다음에 뭐냐, 에메랄드 그치. 자 2개까지 먹어주도록 할게요. 빨리 쩡. 자 바로 집 가가지고 화방 만들자. 오케이 비둘기야 먹자. 안돼 우리팀 잠깐만. 우리팀 그러지마. 아니 이거 애들 갖고 놀아야 된다. 자 이번 영상을 위한 준비물 첫번째 화염방사기가 준비가 되었습니다. 일단 업그레이드를 할 수는 있거든요. 근데 내가 봤을 때 업그레이드가 안쓸 것 같기는 해. 자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거는 기도메타. 제발 이 친구들이 부수지 말아주세요. 제발 부수지 말아주세요. 자 현재 방어가 굉장히 탄탄한 레드팀. 저기는 무슨, 야 쟤 뭐해? 철병 무세를 지는데? 잠깐만 이거 약간 숙련해야겠다.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한 명 오죠. 어리석은 뚱배기. 아야 안돼 이거나 먹어라. 오케이 고정딜 나이스. 자 고정딜 들어가. 야 근데 어차피 엘더트리라가지고 고정딜 의미가 없는데. 자 일단 방금 실전에서도 고정딜이 응용이 된다 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. 이제 제 겁니다. 망했다. 헤이 컴온 와봐. 자 오면은 화염방 사기다 이 자식아. 34대입니다 좀 많이 아플 거야. 오케이 드디어 실전 활용.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. 어떤 녀석이 나한테 우유를 던졌어. 아이고 캐릭터가 커가지고 넘어오지 못해요. 야 그 활로 쏴도 안 죽어. 좋았어. 여기에서 4대1로 우승하는 기적 보여드리겠습니다. 현재 나머지는 1대4. 심지어 나는 침대도 없다. 이 상황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. 이것은 수류탄이요. 불타올라라. 트랩 깔고 싸우면 이기죠. 아니야 라는 꿈을 꾸었습니다. 어림도 없다. 자 일단 이게 버그인지 개발자가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. 이게 닦아리가 하나 필요. 잠깐만 뽀뽀기 안 하지? 아 편집해서 넣어줄게.
그 트랩이 4 데미지씩 고정 데미지 들어가는 거 알지? 네. 근데 그게 보니까 내가 테스트해본 결과 이거 실제로도 테스트해봤는데 트랩 데미지가 그 파이로의 추가 데미지 영향을 받거든? 오 잠깐만 잠깐만 어? 고정 데미지가 이제 추가 데미지까지 합쳐져서 거의 한 7, 8 요 정도의 데미지가 나잖아 고정 데미지로 예 고정 데미지만 34가 나옵니다 뭐 몽개비야 그러니까 이론상 에메랄드가 아빠 세 방컷이야 어 그러면 엘트가 그거 전략이네 은근히 어 엘더트리가 카운터지 지금 엘더트리 물으라가지고 그건 그래 야 잠깐만 저거 뭐야 야 저게 왜 점프에 만들어놨어 이거 아 이거 그냥 앞으로 툭 지나가도 돼요 10부터 누르고 앞으로 툭 지나가도 돼 오 뭐야 진짜 되네 뭐야 어 나 이거 처음 알았어 이거나 먹어라 우와 잠깐만 뭐야 이거 오케이 야 노예 1호를 지금 보람이 있구만 나 트랩 하나 산 다음에 하방 테스트 간다 벌써부터 고정됨 34됨 넣을 생각에 아주 두근두근하구만 너 지금 관심만 끌어봐 안녕 나는 뽀로로야 야 도망간다 잡아 저거 안녕하세요 오메로 화염방사기 어? 고정됨 34됨 우와 겁나 아플거야 위로 올라가가지고 먼저 여기에다가 트랩을 3개를 깔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오면은 화방 갔다가 때려주면은 야, 이렇게 녹습니다 저 악마 저거 악마 저거 아 엘더트리 친구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그냥 부술까 말까? 부술까 말까? 오면은 부숴주고 화방 갔다가 없애줍니다 야마 내려와 내려와 이 나쁜 거사 여기 나 풍선 있어? 자기가? 그 친구야 우리 같은 팀 아닌데 너희 팀은 저기가 있어 너희 팀 저기 싸운다야 야 싸운다 오! 안돼! 아! 야 막 누구 죽는 소리 난다 뉴비 관찰일기 1화 이 뉴비는 아직도 자기 팀원인 줄 아는 것 같다 주력탄요! 화염방 사기 고정된 34댐 뚜빼기 오케이 그냥 반핀 한고 이겨버리기 야 이거 부셔야겠다 안되겠다 이거 이 친구는 아직도 자기 뒤에 누가 있는지 모릅니다 야 드디어 알았어 드디어 알았어 드디어 다른 팀인 거 알았어 필살 트랩 신고 필살 트랩 신고 야 15킬 우수고인데? 야 개구리 이제 마지막에 너한테 달려있다 그러면 저 죽기 전에 뭐 하나만 보여드릴 거 같겠지 야 저 글씨 겹쳐가지고 보이지도 않잖아 저거 야 내가 철 많이 필요하다 했더니 이런 철 양상 공장을 만들어놨어 오늘도 뉴비 친구는 자신의 뒤에 어떤 개구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잠깐만 아 잠깐만 아니 오늘 아 예의 아이 민이라잖아 봐봐 뉴비 친구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아 오케이 아 좋은 일 해준 셈 치자 오케이 오늘도 한 명의 뉴비를 지켰다 드디어 실전 활용이 가능한 제대로 써볼 수 있는 약팔이가 아닌 메타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아무래도 고정 데미지로 34렘 들어가는 건 좀 사기 같아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는 해골세 마주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당근 핸들 와아